자, 이번 장에서는 그 리눅스 설치 전 고려할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눅스는 하나의 제품이나 한 종류의 제품군만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류가 많기 때문에 먼저 리눅스를 설치하기 전에 어떠한 목적으로 리눅스를 설치하는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즉, 인베디드 디바이스에서 적용될 리눅스인가 아니면 뭐 PC나 노트북 같은 하드웨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눅스인지, 이러한 그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떠한 목적으로 리눅스를 설치할지를 결정하게 되면, 어떤 배포판을 설치할지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배포판이 결정이 되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이제 무료로 혹은 유료로 배포판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리눅스 배포판마다 설치 환경이나 설치 과정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 설치하는 과정에서 설치 유형을 물어봅니다. 설치 유형은 일반적으로 그 데스크탑형이냐, 서버형이냐, 사용자 정의형이냐, 이런 그 설치 유형을 물어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 데스크탑 형이면 개인용 컴퓨터에 적합한 패키지들이 설치가 되고, 서버형이면 이제 서버에 필요한 패키지,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베이스 서버면 데이터베이스 서버 관련 패키지가 설치되거나, 웹 서버면 아파치 웹 서버 관련 패키지들이 설치되거나, 그러니까 서버를 선택하면 서버 그 유형에 맞는 패키지들이 설치가 됩니다. 또는 사용자 정의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취향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선택 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사용자 설정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그 다른 설치 유형을 선택 시에는 그 하드디스크를 자동으로 재구성하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가 모두 삭제가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새 시스템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 기반 하에 그 리눅스를 설치하시게 되면, 설치 전에 그 시스템에 있는 모든 파일들은 백업을 시켜두는 것이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멀티 부팅 시스템을 만들고 싶으시면 현재 운영체제의 배포 미디어를 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부팅 드라이브를 다시 파티션하는 경우라면 그 운영체제의 부트로드를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더 많은 경우에 그 운영체제 전체를 해당 파시션으로 다시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리눅스를 설치하시게 되면 다양한 하드 정보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 설치 전에 그 하드웨어 정보를 파악하는 거는 설치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고, 그 하드웨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장애 처리의 그 기본이 실마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먼저 그 시스템의 하드웨어 정보를 파악하시는데, 여기서 하드웨어 정보랑 뭐 CPU나 메모리 용량, 뭐 그러니까 CPU 같은 경우는 제조사의 모델명 같은 경우고, 메모리는 메모리 용량이나 그 수화 파티션 설정 뭐 용량 같은 그러니까 것도 필요하시고, 그러니까 메모리 용량을 아셔야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수화 파티션의 설정 용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리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뭐 ID 방식이냐, SATA 방식이냐, SCSI 방식이냐, 이런 것들도 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시고, 뭐 기존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나 모니터, 프린터, 키보드, 마우스, 비디오 카드 같은 경우는 뭐 명확하게는 아니어도 제조사나 모델명은 어느 정도 알게 두시면, 특히 키보드는 뭐 PS2다, USB 방식이다,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두시면 설치 시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가 있죠. 만약에 그 시스템 하드웨어 정보를 모르시고 계신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시스템 정보를 파악하실 수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시스템 구매 시 제품 설명서를 보시거나, 혹은 이제 바이오스 설정 환경을 이용하시거나, 장치 관리자 등을 이용해서 하드웨어 정보를 수취하셔도 되시죠.
두 번째, 그 설치 시 하드웨어 정보를 파악하는 두 번째는 하드웨어 호환성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하드웨어 호환성이란 그 하드웨어 제품들에서 이제 그 해당 제품이 이 운영 해당 운영 체제 리눅스 배포판에서 문제 없이 작동할 수 있는지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호환성이라는 것을 체크하셔야 되시는데, 그 하드웨어 호환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 제조회사의 웹사이트에서 그 드라이브를 확인하시거나 매뉴얼 에뮬레이션 정보를 찾아보시거나 그 아키텍처에 대한 웹사이트에서 그 호환성 목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호환성 목록을 확인하시는 것도 하드웨어 호환성을 체크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시다 보면 반드시 파악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이 설정이 되려면 뭐 IP나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DNS나 이런 그 설정 정보를 먼저 파악하고 계셔야 먼저 이제 뭐 설치된 패키지를 업데이트하거나 이러려고 할 때, 네트워크 설정이 안돼 있으면 실제 운영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니까 이런 정보는 파악하시고, 만약에 무선 환경에서 사용하고 계신다면 SSID나 이제 보안키를 이제 체크해 놓으셨다가 설정값 입력하실 때 체크하시면 되시겠죠. 이번 절에서는 리눅스 설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서에서는 이제 CentOS를 기반으로 리눅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부분마다 설정 과정은 조금씩 다른데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조금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유형은 유사하니까 지금 설치 과정을 확인하시면 다른 것들도 유사하게 설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눅스 설치, 특히 CentOS는 세 개의 설치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Install CentOS, 두 번째는 Test Media and Install CentOS, 세 번째는 Troubleshooting입니다. Test Media Install CentOS 같은 경우는 먼저 인스톨이 되기 전에, CentOS가 인스톨되기 전에 파일의 이상 여부를 체크한 후에 설치 과정이 되기 때문에 설치 시간이 다른 것들보다는 조금 오래 걸린다라는 것이 있고요. 설치 전 확인하는 작업이 걸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파일이 안전하다라고 시작한다면 테스트 미디어를 하기 전 그런 과정을 생략한 인스톨 CentOS를 선택해서 작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약에 그 설치 과정에서 트러블슈팅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크게 리스큐어 CentOS 시스템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런 메모리 테스트, 부트 프롬 로컬 드라이브 이런 이제 크게 세 개의 메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큐어 CentOS 시스템이란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스템이 윈도우즈 같은 경우 안전모드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긴 하는데, 만약에 시스템이 정상 부팅이 되지 않을 경우에 선택하거나 혹은 이제 파일 시스템 손상 또는 이제 그럽 패스워드 분실 시 이제 복구를 하기 위해서 보통 요 리스큐어 CentOS 시스템을 선택해서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니면 이제 런 메모리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메모리 상태를 점검한 후에 그 시스템을 부팅하려고 할 경우에 이 메뉴를 선택해서 작업하실 수 있고요. 부트 프롬 로컬 드라이브라는 건 이제 디스크나 또는 DVD를 통해서 부팅을 하고자 할때이 메뉴를 선택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리눅스를 선택하시게 되시면 인스톨이라는 거를 선택해서 일반적으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1, 2단계는 마쳤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설치 과정에서 어떤 언어를 이용해서 리눅스를 설치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어를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설치 단계 4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4단계는 리눅스 CentOS에서 갖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배포본마다 성격이 다르게 화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CentOS 같은 경우는 이 설치 요약 화면에서 어떤 항목들을 설치할 건지를 설명하는데, 현지화나 시큐리티, 소프트웨어, 시스템 이런 것들을 설치 옵션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화면들을 선택을 해서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해당 내용들을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먼저 5단계에서 설치 요약 화면에서 날짜인 시간을 선택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현재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에 뭐를 잡으실 수가 있냐면 시간대를 수동으로 선적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NTP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타임 동기화, 시간 동기화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시스템과 네트워크, NTP를 기반으로 해서 컴퓨터 시스템의 시간 동기화를 자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으로 하실 수도 있으시고, 혹은 NTP를 이용하셔서 뭐를 하실 수 있냐면 시간 동기화를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 시스템 간의 시간 동기화도 자동으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계는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첫 번째 여섯 단계에서는 저장소가 관련된 설정입니다. 첫 번째는 저장소 주소를 변경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CentOS 같은 경우는 염이라는 애를 이용해서 저장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이때 저장소 서버를 변경하시거나 지정하실 때그 서버 주소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특수 저장 장치를 설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DB, 그러니까 데이터, 그러니까 센이나 뭐 멀티패스나 이런 스토리지에 대한 설정을 설치 소스 2에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근데 이제 설치 소스 1번이나 2번은 다 선택 과정이라고 보시면 설치 소스 세 번째는 하드디스크 파티션 설정으로 이것은 필수 항목이라 보시면 되고. 파티션 설정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 파티션 설정이 있고 또 하나는 수동 파티션이 있는데 처음 선택하시면 자동을 권하기는 하지만 수동 파티션을 만약에 설정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루트 파티션과 수합 파티션을 지정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수합 파티션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램, 그러니까 가상 메모리라고 하는데, 램 용량이 부족할 경우, 하드디스크의 일부분을 마치 램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영역을 보통 수합 파티션이라 얘기하는데, 수합 파티션은 램의 두 배로 지정합니다. 만약에 램이 4기가다라고 하면, 4기가라고 한다면 수합 파티션은 그거의 두 배인 8기가로 설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혹시 램이 부족할 경우 하드디스크의 일부분을 램처럼 사용하는 수합 파티션은 반드시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8단계 설치 소스 부분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9단계는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설치 전 유형으로서 이 배포반을 설치하는 목적과 관련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서버용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데스크용으로 쓸 것이냐, 데스크탑용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내가 이 배포반을 설치하는 목적에 맞춰서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패키지도, 그 패키지 파일들이
그룹으로 선택해서 설치가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계 10에서는 K-덤프라고 하는 거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 K-덤프란 커널 크래시 덤프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커널 충돌이 발생할 때그 시스템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충돌 원인을 규명하는 자료를 지정, 지, 그, 규명하는 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시스템 운영 중 장애가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필수 사항은 아니고 선택 사항이긴 합니다만, 커널 충돌과 같은 시스템 이상 오류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는데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설정하시는 것도 주요 항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 설정은 네트워크 설정이나 호스트명 설정입니다. 네트워크 설정 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물론 이제 고정 IP냐 유동 IP인데, 일반적으로 서버 설정하실 때는 반드시 고정 IP로 하셔야 되고, 만약에 자기가 클라이언트용으로 사용한다면 유동 IP 설정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고정 IP로 지정을 한다면 IP나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나 DNS 주소를 반드시 기입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자와 일반 패스워드 설정을 하시게 되는데, 패스워드 설정 후에 이제 이런 패스워드 설정 후에 패키지가 설치게 되면 이제 보통 이 패스워드 설정이 끝나고 나시면 한 길게는 한 2, 30분 동안 앞단계 소프트웨어 9단계에서 했던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설치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